안녕하세요. 오늘 장문화협회 창립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한국말로 많이 고쳐왔거든요. 코리안 패러독스, 장류 패러독스를 실은 이제 제가 먼저 한 줄 알았는데 누가 먼저 한지 모르지만 저는 창표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류의 그런 역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 왼쪽 식탁이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던 저 어릴 적 식탁이거든요. 그 이 식탁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탁은 실은 보면은 채소 위주 식사고요. 그다음에 밸런스가 잘된 식사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적당히 있고 좋은 식사인데 이렇게 서구화가 되면서 고지방식이고 그다음에 당질도 굉장히 단순당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불균형한 식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그러다 보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식생활이 변하면서 지방 섭취가 이렇게 증가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당류 섭취량이 증가되면서 유병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식생활이 변하면서 만성질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식사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에 만성질환이 왔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30년 전이더라고요. 세어보니 30년 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 논문이 지질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카르니틴이라는 카르니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 연구 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과제가 뭐였느냐면 유럽 산업체에서 주는 포도씨 항비만 효과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박사 때 배웠던 그런 테크닉을 이제 전통 장류에 대입을 시켜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전통 장류 우리 발효식품의 항기능 효과를 기능성 효과를 이 세포 레벨에서 또는 애니멀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휴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하게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하도 매스컴에서도 막 엄청난 터미널로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당, 당뇨병, 항비만 뭐 그렇게 뇌기능 뭐 이런 쪽 연구를 이런 발효식품을 우리나라 식품을 통해서 그걸 기능을 밝히는 역할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은 퍼블리싱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논문을 외국 논문에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었어요. 김치도 하고 식혜도 하고 뭐 막걸리 뭐 비니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영양학과의 목표는 결국은 사람한테 이걸 좋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을 잘 해도 거기에 있는 것은 미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휴먼 실험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시보라는 것은 비교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된장 같은 것이 없는데 된장같이 만들어서 먹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전통 장류인 청국장, 고추장, 된장을 식사로는 못하니까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적정 섭취량을 12주 동안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이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추장 같은 것은 중성지방이 이렇게 낮아졌고요. 또 청국장 같은 것은 아포비라고 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낮아졌고 된장이 아주 똑똑했는데 이 된장은 우리 뱃살이 줄어들면서 특히나 비만 유전자인 PPAR 감마 그 유전자 변형이 있는 사람까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약물에서도 볼 수 없는 효과가 12주 동안의 된장을 먹고 나타났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셀 실험에서도 얻었고 동물 실험에서도 얻었고 휴먼 실험까지 얻었으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논문을 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뭔 문제냐면
저희는 이제 논문을 내게 되면 하면 이제 국제 그 리뷰어들이 심사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심사자들이 전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논문 결과는 좋은데 너 거기 속에 들어있는 소금 어떻게 할 거야? 청국장은 좀 쉬웠습니다. 소금이 좀 적으니까. 근데 고추장하고 된장은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특히 일본 리뷰한테 가면 무조건 리젝트. 아마 저희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이 넘도록 실체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참고문헌이 없습니다. 우리 신동환 선생님이 했던 건 주로 제조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셨고요. 박건영 선생님 셀 실험으로 막 좋은 기능성 엄청 했는데 소금과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소금에서 걸리니까 이제 동물 실험이나 셀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체 실험에 이제 윤리 같은 게 걸리잖아요. 사람 이거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많이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 연구 테마 방향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겨우 정말 외국 참고문헌 해가지고 디펜스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했지만 제 연구 테마가 바꿔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거 우리나라의 장류 문화, 우리 발효 문화를 아까 마지막 저희 구원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화의 걸림돌이 이 소금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문을 냈지만 인체 실험에 대한 논문을 냈지만 그러면은 이 장류에 파묻은 진짜 소금 양은 얼마인가 정말 짭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김치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100g 3%고요.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소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소금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의하면 이렇게 유해미생물의 생육 억제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또 그 다음에 유익균에 의한 발효 진행 촉진을 하면서 굉장히 유해한 균이 소금이 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이 짠맛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감이나 맛이나 향미, 저장성 향상 이런 거에서 했지만 그게 정말 짜긴 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20년 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박건영 선생님이나 권대영 교수님, 박사님이랑 다 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이렇게 셀 실험, 동물 실험, 휴먼 실험에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솔트가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면 소금이 나쁘긴 나쁘잖아요. 많은 만성질환 가져오고 고혈압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저도 뭐 영양학 회장도까지 했지만 일일 섭취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이런 데서요. 그러다 보니까 장류 섭취량이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정체 상태에 있고 밑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다고. 그럼 말도 안 되게 저도 막 굉장히 화도 내고 그랬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저감 짜게 먹는 운동을 막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애가 타는 거죠. 이건 이렇게 기능성이 좋고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다음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그러면 과연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여기 소금 섭취량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먹으니까 빨간색이에요 여기. 그런데 실은 허혈성 심장병 짜게 먹으면은 심장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이런 거. 허혈성 심장병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팩터가 보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저감화 정책하고 이만큼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짭니다. 우리나라 많이 먹습니다. 소금을. 근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병 비율은 적다라는 거죠. 실제 팩트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짜니까 장류는 줄여라. 김치 1일 섭취량 줄여라. 원인이다. 된장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짜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줄이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 쪽으로 가고 단 것을 먹게 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차연숙 포리엄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상표 등록까지 하게 된 이유가 소금은 이렇게 NaCl로 먹는 서양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서 먹잖아요. 음식에 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음식 쳐서 먹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포멘티드 푸드 속에다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금과 이 소금은 다르다. 그래서 절대적인 소금 양으로 건강을 직결해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발효식품 중에 소금의 양은 달리 평가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그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이겁니다. 코리안 패러독스입니다. 이건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여기 프렌치 패러독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시가렛 피우고 담배 피우고 세츄레펜 먹고 서구 사람은 똑같이 스테이크 먹고 이렇게 하는데 빵 맨날 먹고 파스타 먹고 이러는데 왜 걔네들은 오래 살고 날씬하고 이렇게 젊어 보일까? 그럼 걔네 그 친구들은 열심히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갖고 그게 매일 먹는 와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인이 나쁜 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술이지만은 술 속에 들어있는 레스페라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성분이 그거 먹으려면은 맨날 고드레만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휴먼 실험까지 굉장히 많이 거의 1년에 600편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그 유럽 지중해 식사에 대한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좋은 저널에 싣다 보니까 그게 인식해 돼가지고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걸 물론 다른 패러독스도 많이 있지만 프렌치 와인 패러독스입니다. 저는 그대로 이걸 한국 장류 문화에 베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맨날 스파이시하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팩트 보셨죠? 봤는데 오래 살고 어때 날씬하고 저 어디 가면 다 날씬하다 그러거든요. 외국에 가면 막 왜 이렇게 날씬하냐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저 한강도 문제가 2년이 지났는데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는 여기다가 그걸 정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발효식품 덕분이다. 마지막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지금 인제서 협회가 만들어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혈압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셀 실험, 동물 실험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라스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고혈압이 일어나려면 그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렌닌, 안지오텐신, 그다음 알데스트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짜게 먹거나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거나 저같이 지금 흥분하거나 그러면 나트륨 막 제흡수가 이제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이것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이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가고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제 혈압이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셀 실험을 처음 할 때 간장으로 했습니다. 간장이 제일 쉽잖아요. 그냥 물이니까. 그래서 셀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여기 NaCl, 그냥 소금하고 동양 소금량에 함유된 간장하고 뭐가 다를까? 그래서 했더니 패턴이 어떻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기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잖아요. 간장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트륨 재흡수를 하는 그런 이게 이제 신장 세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 세포에서의 NAK ATPase의 활성이 이렇게 다른 패턴을 나타내서 제가 이거다.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게 24시간 후인가요? 이렇게 다르죠. 이건 컨트롤은 그냥 맹물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소금물 NaCl에 함유된 간장을 한 거예요.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물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실험을 진행했는데 또 이거는 이제 비만 셀입니다. 전구 셀입니다. 아까는 신장 세포였고 이건 비만 전구 셀인데
비만 셀에다가 이렇게 이게 고혈압 약입니다. 이게 노사탄하고 캡토페릴이라는 비만 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된장하고 셀 실험에서 그랬더니 이런 PPAR 감마나 안지오텐신이나 이런 ACE 아까 거기 있던 바이오마커들이 이렇게 된장에서 약과 비슷하게 약하고 비슷하게 어떤 때는 약보다 더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셀 실험에서. 자,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이 된장은 된장이 제일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장류 중에서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라삭타느 그런 이 약을 블록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이 캡토피릴과 비슷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가는 걸 블록시켜 가지고 고혈압을 막는다라는 것을 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 동물 실험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는 증류수를 먹입니다. 증류수. 그다음 두 번째는 솔트, 짠 소금물을 먹입니다. 그다음 8% 소금을 가지고 있는 된장 물을 먹입니다. 동량의 소금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이게 다릅니다. 된장과 이 하이 솔트 소금물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보여줬고요. 알도스트론이나 ACE 익스프레션도 이렇게 소금물은 올라갔지만 내려갔고 여기 있죠. 특히 ACE 익스프레션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소금을 먹였더니 동량 소금물이 소금 양인데도 된장에서는 이렇게 증류수 먹인 거하고 똑같은 이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압권입니다. 이걸로 해서 이미 페이퍼가 나갔는데요. 이건 고혈압을 잰 거예요. 혈압을 잰 거.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이건 뭡니까? 물 먹인 것은 이렇게 낮습니다. 혈압이 안 올라가죠. 근데 소금을 먹인 거 어떻습니까? 소금을 먹으니까 정말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동량의 소금을 함유한 된장은 어땠습니까? 물 먹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얻으면서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건 달리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제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봤는데요. 그 바이오마커에서 렌니는 차이가 없었지만은 안지오텐신2하고 알도스트론 같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된장 먹인 게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건 이제 된장에서 특히 이제 하이팻을 먹이고 나서 이제 그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도 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솔트도 혈압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본 연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과가 다르게 있다. 그래서 된장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같은 패턴으로 간장에서도 이런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간장에서도 된장이 더 깨끗하긴 하죠. 이쁘고 근데 간장도 이렇게 동량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혈압이 증류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파스물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지방 식사가 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하이 솔트 굉장히 짠 음식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의 장류는 동량의 솔트 함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만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까지 풀어줘야 되면 얼마만큼까지 먹어라까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g 테이블 솔트는 또 1g보다 더 높겠죠. 조금 더 짜게 먹어도 된장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숫자화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생애 주기별로. 어릴 때는 이만큼. 노인 되면 얼만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병과 관계, 그동안에는 기능성은 좋고 우리 좋다 막 다 좋다고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것을 허들이 되고 있는 이 솔트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말 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잘한 문제, 예를 들면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쳐가지고 양념하는 거하고 된장을 쳐가지고 양념하는 거의 건강효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 된장을 넣어도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또 지중해 식사같이 전 세계의 건강식품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